지금 저희 이사했어요. 이사 온 지 한 달 안 됐나? 아직 집이 휑합니다. 일단 커피 좀. 아, 제 마지막 영상이 아마 결혼식 영상일 건데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제 상태가 많이 나왔어요. 엄청. 오늘 제가 오늘로 딱 36주차 막달입니다. 막달 지금까지 한 32-3주까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감정 기복 정도? 저는 입덧도 거의 없어가지고 초기에 거의 힘든 게 많이 없었다가 이제 막달이 되니까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잠자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에얼리 비치에 있고요. 여기서 출산을 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결혼을 11월 달에 했거든요. 결혼을 11월 달에 했고 결혼식 할 때 그때 가족들 엄마 아빠 동생 이모까지 한국에서 오셨었고 Just say whatever you want. Like this? Yeah. Yeah. Oh, what's that? 그 다음에 제일 친한 친구들 중에 두 명이 왔었어요. 그 친구들이랑 결혼식 끝나고 시드니 넘어가서 시드니 여행 좀 하고 다시 전 돌아왔죠.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그래서 임신하기 전보다 20kg 넘게 쪘어요. 32-3주 차쯤에 마지막으로 몸무게를 재가지고 지금 정확한 몸무게는 모르지만 대충 한 20kg 정도 쪘습니다.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rough ahead and you're miles and miles from your nice warm bed. You just remember what your old past said. Boy, you got a friend in me. Yeah, you got a friend in me. 그래가지고 몸이 진짜 무겁고 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어디 움직이는 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생일인데 브래드한테 그냥 어디 나가지도 말자 그랬어. 레스토랑도 안 가고 싶다 그랬어요. 아니 레스토랑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좀 힘들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 모습을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보는데 진짜 팅팅 부어있네요. 지금 얼굴도. 아 그리고 제가 만추란 리조트를 다니잖아요. 1년 3-4개월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개 워홀로고 그냥 알바생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딱히 뭐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출산 휴가랑 육아 휴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사가 어쨌든 어코르라는 엄청 큰 호텔 그 회사기 때문에 머터니티 리브가 있을 거라고 말은 들어가지고 이제 문의를 했더니 캐주얼이라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출산 휴가랑 육아 휴직 합쳐서 2년 정도 제가 쉴 수 있고 근데 뭐 유급 휴가는 절대 아니고 당연히 아기를 낳고 이제 10주 정도는 paid maternity leave라고 해가지고 제가 10주 동안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근 1년 동안 일했던 평균 주급. 근데 그게 어디야 사실. 응?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으면 당연히 그런 거 받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 꿈도 못 꿨거든요 사실. 저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짐 정리를 이제야 좀 많이 했어요. 저번 주말에 아기 방에 들어갈 아기 침대나 요람 막 그 체인징 기저귀 가리대? 한국말로? 그런 것도 이제 조립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제 막달이어서 36주다 보니까 한 달 정도 후면은 아기가 나오거든요. 한 달 후에 가족 한 명이 더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하긴 한데 저도 이제 임신이 처음이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외국인인 상태로 또 워홀러 그 영주권자도 아니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인 상태에서 또 한국도 아닌 데에서 출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짜증났던 적이 되게 많고 돈도 되게 많이 들긴 했어요. 메디케어가 없었기 때문에 메디케어를 받기 전까지는 이제 진짜 외국인으로 병원비를 내야 되니까 진짜 비싸더라고요. 초음파 한번 받는 것도 한 300불, 200불, 300불 막 이러고 피검사는 막 500불 막 이랬어요. 그런 돈이 되게 많이 나갔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메디케어를 딱 받고 나니까 바로 닭공짜.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결혼을 할 예정이시라면 그냥 빨리빨리 영주권 신청해가지고 메디케어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어쨌든 막 브레드도 이제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다 처음이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도 진짜 모르겠고 막 그런 거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구글 검색하고 브레드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브레드 엄마인 캐런이 엄청 케어를 많이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면 병원 갈 때마다 거의 같이 가주셔가지고 다 듣고 저한테 쉽게 다시 설명해주시고 그랬어요. 많이. 사실 아직은 감이 잘 안 오고 아기가 나와봐야 뭐 알겠죠? 브레드 직업이 이제 일렉트리션이고 솔라 에너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일렉트리션이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좀 일러요. 보통 2시쯤? 늦어도 3, 4시쯤에는 집에 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자 그 육아를 하시는 엄마들보다는 좀 더 수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술도 안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같이 애기 키우고 그래야죠. 아, 아기 성별은 남자 애기예요. 사실 결혼식 때 그 젠더 리뷰를 했어요. 성별은 그 전에 나왔는데 저는 성별을 모르고 있었고 브래드 혼자 성별을 먼저 미리 받아서 그 젠더 리빌 이렇게 폭죽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I'll never let you go again like I did. 그거 준비해가지고 어쨌든 딸을 원하긴 했는데 그거 젠더 리빌 딱 터뜨렸는데 파랑색이 막 이렇게 하더라고. 뭐 딸이나 아들이나 다 예쁜 건 마찬가지겠죠. 근데 아직 이름을 못 정했어요. 미들네임은 제 성을 넣을 것 같고 후보는 몇 개 이렇게 정해놨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임신한 거 아니까 물어보거든요. 이름 정했냐고. 그래서 아직 이름 못 정했다 이러면 호주 아줌마들이 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애기 나오면 애기 얼굴 보면은 바로 이름이 생각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이름 한 3개 정도만 추려놓고 있다. 아기 얼굴 보면은 이제 또 아! 이 이름이 어울리겠다 이렇게 될 거라고 하길래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도 아주 더워요. 거의 텔레토비 같은 느낌이에요. 텔레토비가 된 느낌? 어쨌든 이렇게 살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또 카메라를 한번 켜볼게요. 이러다가 아기 낳고 카메라 켤 것 같긴 한데 다들 즐겁게 모험 생활 하시고 호주 생활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안녕.